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에게 맡은 이정희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독학사 3단계 경영학과 재무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2단계에서 뭐를 했었나요? 회계 원리 공부해서 지금 이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재무에게는 회계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면 이번 재무회계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책 앞에 보면은 빨간 키라고 해서 뭐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회계 원리를 제대로 인식했던 친구라고 하면은 빨간 키 보면서 어, 앞으로 밑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제 회계 원리 간신히 조금 느낌만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간 키부터 수강하지 마시고, 일장의 재무에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분석까지 이론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론에 대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따로 주어지고 있죠. 문제풀이 과정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혼자서 미리 자습하면 훨씬 도움이, 도움이 되겠죠. 효과가 훨씬 높으니까요. 내가 일가, 일장을 듣고 난 다음에 혼자서 문제풀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문제풀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3단계 합격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풀이도 따로 제공이 되,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에서 좀 공부할 때 도움을 줘야 될 거는 깊이 들어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자산은 뭐냐라고 회계원리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자산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 자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부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들이 있고 이걸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계산식이 좀더 많이 추가가 되겠죠 계산 문제 얘도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풀이까지 있잖아요. 주관식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주관식 문제를 가급적이면 혼자 풀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적어놓으세요. 키워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애우다 우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죠?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A부터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실발해서 뭐뭐 한다까지 전부 다 애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라든지 그다음에 나는 뭘 어떻게 할, 거다, 할 거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주관식은 풀이하는 연습을 하시면 주관식 문제도 그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주관식이 그죠 그래서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 배점이 높은 만큼 부분 점수도 있으니 원래 키워드가 다섯 개인데 나는 그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개만 풀었다라고 해도 네 개에 대한 점수는 배점이 됩니다. 그니까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드 분석 잘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론 문제 풀이할 이론 설명할 때뭐 유형 자산의 키워드는 이런 거다. 또는 뭐 재고자산의 키워드는 이런 거다. 또는 부채 중에서 사채의 키워드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책에다 잘 표시를 해 두셨다가 주관식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거는 문제 풀이해서 또 보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풀이해서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재무에게 3단계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고요. 혹시 동영상 과정 듣다가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죠. 그럼 담당자가 판단하셔서 연락이 될 겁니다. 저자한테 연락이 되거나 또는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저한테 연락이 올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